하지만 내가 그렇게 안 했어. 형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동생으로 살인사건에 휘말린 아들로 CF에서는 부드럽고 달콤한 왕자님이었던 그가 180도 변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강한 눈빛으로 돌아온 원빈, 지금 함께합니다. 이야. 원빈 씨를 만난 곳은 조용한 극장, 극장입니다. 어렵네요. 제 스타일인데요? 전용한 마더, 이번에는 새로운 양. 네. 다 20살씩 넘게 위아래로 차이가 나요. 좋잖아요. 꽃미남 배우란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네. 그만 듣고 싶어요? 아니면 계속 듣고 싶어요? 뭐 어때요? 그거를 뭐 굳이 깨려고 제가 노력을 어렸을 때는 조금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좀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부분이 물론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바뀌는 지점들이 오는구나. 아. 네. 이번 영화에서 파격 변신했습니다. 강해졌어요. 네. 세 가지 우술이 좀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하나의 액션을 만들어서 그걸 영화적으로 좀 변형을 한 거거든요. 그럼 또 현란한가요? 몸돌이하게? 우야우! 우야우! 내가 부끄럽죠? 놀랬다면은 미안합니다. 원빈 씨는 이번 작품에서 무술 연기는 물론이고 빗속 와이어 액션 연기와 함께 2층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리기까지 대역 없이 연기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요. 오! 보세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소품용 칼이 스태프 바로 옆으로 날아갔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술 지도를 받고 있는 원빈 씨. 더 세게 칠 것을 요구합니다. 자, 보다 못해서 무술 감독님 이렇게. 소리가 다르죠? 자, 원빈 씨 재도전합니다. 자, 한번 더 하라는데 한번 치고 바로 사과합니다. 미안해요. 네, 착합니다. 이날 원빈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봉준호 감독님 왔습니다. 많은 지인 함께 했는데요. 10년, 예, 보시죠. 보고 싶었던 영화가 마음이 2에 이어서 아저씨였거든요. 재밌죠? 자, 10년 전 가을 동화, 예, 송혜교 씨 오랜만입니다. 윤래 씨, 오랜만이에요. 유진 씨, 반가워요. 열 마디 말보다는 그냥 한두 마디의 말에 함축해서 얘기하는 스타일? 뭐 굳이 말을 많이 해야지 그 진심이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저씨에서 가장 함축된 대사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굉장히 깊은 마음이 들어있지만. 함축적인 대사요? 많죠. 많죠. 이게 바로 함축적인 겁니다. 예. 부모님들이 그 자랑스러운 아들로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전화 통화하면서 좀 들었던 기분 좋은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어떤 말일까요?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원빈 씨가 술을? 자주는 즐기는 편은 아니고요. 근데 마실 줄은? 네, 마시는 줄은 알고요. 그러면 좀 기분, 좀 마시면 어때져요? 말이 많아지나요? 제발 그랬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술 버릇은 어떨까요? 자는 스타일이에요. 네, 자는 스타일입니다. 죄송해요. 말 수가 없어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부인이 여보 말 좀 많이 해봐. 그러면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뭐 이 정도면 되죠. 이 정도면 되네요. 예, 환한 미소면 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기쁘고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매력적인 남자 원빈 씨였습니다.